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마무리 총정리입니다. 먼저 그게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의 그죠. 취득세부터. 취득세, 그죠. 예,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핵심 정리해서 이제 1번 과세 대상, 그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겁니다. 그죠? 과세요건 네 가지. 첫째, 그죠? 과세대상. 취득과세대상 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 그죠? 두 번째,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 번째, 과세표준, 과표. 네 번째 세율이다, 그죠? 그렇죠, 그죠? 과세 대상, 뭐, 납세면 다 아는 거고, 그죠? 요, 과표에서는, 취득한 가액을 신고하세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요,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금액이 적어도 인증해 준다. 그 우리가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하죠. 이제 과표의 결정은 세 가지다, 그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요거는 무신고, 신고가 없거나 미달신고, 무상, 요거는 시가표준액이죠. 국가, 국, 수, 공, 판, 장, 법.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 그죠? 요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물론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화해, 인락, 포기, 의자비, 요건 제외. 그죠? 요게 과표 결정. 그리고 취득세 세율에서는 우리가 기본 세율이 매매죠. 그죠? 매매는 4%. 증여를 받았다. 증여는 3.5%. 상소 2.8이죠. 보존 신증추 이것도 2.8이다. 그죠? 요거는 무상이죠. 무상. 그죠? 매매는 4%인데 우리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3%다. 그죠? 증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라면은 2.8%. 상속인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 2.3. 그죠? 요게 세율. 기본 세율이다. 그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그죠? 특별한 세율이 있다. 그 특례 세율. 표준에서 마이너스 2% 빼고 같이 하는 경우 있다. 그죠? 요게 바로 우리 네 가지 나오잖아. 첫째 뭐죠? 환매 등기. 환매 등기. 요거는 표준 마이너스 2%. 그죠? 그리고 법인의 합병 등기, 공유물 분할 등기.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건축물의 이전 등기. 이런 건 모두 표준 마이너스 2% 떼고 과세한다. 그죠? 물론 또 2%만 과세한 게 있다. 그죠? 지목 변경, 종료 변경, 개수. 이런 걸 2% 과세 있죠. 중과, 요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라 이랍니다. 그죠? 중과 기준세율. 요게 이제 우리 표준세율인데, 여기에는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중과가 있죠. 그죠? 세금 많이 부과한다. 이 세율에서, 표준 세율에서 8%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여기 바로 뭐죠? 사치성 재산. 그죠? 여기 사치성 재산이고, 표준에다가 4%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이죠. 요거 두 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죠.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 곱하기 3배 있다. 그죠? 이런 경우. 요거는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요게 중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이제 중과 세율이다. 그죠? 그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비과세가 있죠. 과세하는 경우 하면 요거는 말하면은 국가 기관이 취득했다. 비과세. 그죠?
그 임식 업물 이런 거 과세 안 하죠. 세 번째는 또 신탁 제사, 그죠? 네 번째는 환매권 행사 이런 거, 그죠? 또 공동주택의 개수, 이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설치해도 이런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비과세. 그리고 이런 표준과 중과세 세금 납부해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내느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그죠? 60일 내에 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다. 상속. 요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외국에 살면은 9개월까지. 그죠? 그리고 60일이 지났다, 그 1개월 사이에.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1개월 요 사이에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기한 후 신고. 요 한 달 내에 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죠. 50% 감면한다. 그죠? 물론 이제 원칙은 요 날까지 세금 안 냈다.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요 신고 불성실에는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몇 프로? 20%, 그죠? 그리고 과소신고는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25%. 요 50% 요거다 요거, 그죠? 요걸 50% 감해준다, 그죠? 요 규정이잖아, 그죠? 요게 취득세 규정이다. 자, 한번 보시고. 1번 문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예? 미리 다 풀어봤죠? 예. 1번, 1번에 틀린 거 몇 번? 답 틀린 거? 풀어보셨다면서. 예? 3번. 용도 변경할 거 없잖아. 우리 취득세는 뭐가 있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알겠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예. 취득세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만 있지. 용도 변경은 없다. 알았죠? 예. 다음, 2번에서 틀린 답, 맞는 거 몇 번? 예? 3번. 자, 이거잖아요. 7천만 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그죠? 7천만 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요 지목을 변경했다. 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얼마가 됐죠? 1억 됐잖아. 그죠? 자, 7천만 원짜리 1억 됐습니다. 그럼 얼마 내야 될까요? 얼마? 얼마 증가했죠? 3천.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응? 알죠?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여기 과표잖아. 답. 자, 이거는 지금 하소요. 증가액. 그런데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나 판결문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그 비용 있잖아. 그죠? 소요 비용 요게 입증이 되면은 요 지금 소요 비용 얼마나 했나 이라면은 천만 원 들어갔죠? 요게 입증이 될 때 요런 경우에만 요걸로 할 수 있다.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그렇지. 원칙은 이거지. 이건데 예외가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거나 판결문에 의한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 요걸 과표로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이 문제는 지금 개인이잖아. 그죠? 개인이니까 이게 답이죠. 3천만 원. 알았죠? 정답 5번입니다. 알겠죠? 요걸 잘 알아놓으세요. 여기 원칙은 이건데, 이건데, 다 예외가 있다, 예외. 법인이거나 판결문일 때는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요 비용으로 세금 낸다. 알았죠? 요거. 아, 예외가 있구나. 이제 시험 이제 막바지 들었잖아. 그죠? 이제 오늘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남은 시간 있잖아. 그죠? 시험 때까지는 마무리 정리는 기본서로 하세요. 알겠죠? 마무리 정리. 예. 마무리는
기본서 또는 요약지.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뭐 각자 자기가 보고 이게 편하면 이걸 하고 요거 편하면 요걸 하고 문제 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지. 마무리는 이론 위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마무리는 요래 하셔야 되지. 이제 문제 중심을 보지 말고 요래 보세요. 알았죠? 그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니까. 예. 물론 이제 또 보실 분들은 문제 보시는 거야. 또 그죠? 시간 내에 하고 해도 좋지만은 기본 정리는 요래 하시라 이 말이야. 알겠죠? 마무리는 기본서 또는 요약지 둘 중에 편한 쪽으로 보세요. 요거는 기초라 기초. 이런 게 가장 기초, 제일 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잖아, 그죠? 예,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다. 항상 3번 문제. 자, 옳은 거 몇 번? 2번은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게 변경되었죠. 원래는 상속 개시일이었는데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이라. 알겠죠? 월말이 두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알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상속 개시일 월말로부터 6개월이고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로부터 2개월이잖아. 그죠? 5월 10일 날 팔았다. 두 달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정신고 언제까지? 양도세 7월 말까지잖아. 요것도 요달 말로부터잖아. 알겠죠?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두 달.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상속 개시일 월말 월말. 네, 받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틀렸다. 그죠? 3번 정답. 3번 틀린 거 없잖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이다. 틀림말 없잖아, 그죠? 그로부터 60일이다. 맞죠? 그 다음 4번은 공부상 변경일이 아니고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5번은 법인 간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뭐죠? 사실상. 그게 틀렸다, 그죠? 다음 4번 문제. 지금 풀보고 왔으니까 4번 다 몇 번? 네? 3번. 그렇지. 3번 틀렸습니다. 납부세액이 10% 아니잖아, 그죠? 예, 우리 취득세는 2% 2%의 10%가 농어촌 특별세. 요게 특별세고 전체 세율, 그 표준 세율에서 2% 요거 빼고, 그죠? 빼고 나서 몇 프로? 20%, 이게 뭐다? 지방교육세. 요게 부가세잖아, 그죠? 요래 보는다. 요게 2%에 10%입니다. 요게 빠졌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 갈게요. 5번. 5번의 정답. 3번이죠, 그죠? 우리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죠.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등기한 날이 언제죠? 4월 20일이다. 그날로부터 60일. 그죠? 언제? 6월 19일. 정답 3번입니다. 예, 5번의 정답은 3번. 알았죠? 6번은 옳은 거 몇 번? 2번 정답. 2번이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연부금액이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아니고 차액이잖아, 그죠? 증가액, 차액. 2번 개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가표준 이상으로 신고하면은 그 신고가액이 되지. 신고가액, 그죠? 4번
공정정서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는 경우 이 공정정서에 의한 것을 입증되는 걸 보지 않는다. 그죠?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은 시가표준액이 돼야 되죠. 그죠? 개인 간의 거래 시에는 신고가 이게 원칙이죠. 관계없이 틀렸다. 그죠? 7번. 고급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몇 번? 응? 2번이지. 2번, 2번. 그죠? 2번이잖아. 2번 틀림말 없잖아. 이거 알고 있잖아. 고급주택, 이거 보세요.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건물 얼마? 331. 마당은 662. 건물의 가액은 9천만 원. 집값 얼마? 6억 초과. 그죠? 응? 그리고 공동주택은 245. 복층은 274. 그리고 6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 2번. 맞잖아. 어느 건 뭐 잘못된 거 어떤 건 알겠죠? 다음 8번 넘어갈게요. 8번. 저는 뭐 8번은 우리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거. 매매, 임야, 농지는 전다, 과목이니까. 그죠? 전다, 과목이니까. 요거는 임야는 여기 있잖아요. 4%. 기억은 4%. 공용을 분할은 2.3. 보존등기는 2.8. 정류에 의한 농지라 하더라도 비영리 사업이 아니니까 3.5. 매매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3%잖아. 그죠? 예, 그럼 몇 번? 2번. 2번이죠. 우리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 때, 요거 하나 기억하자. 그죠? 매매는 원칙이 4%인데, 그죠? 주택이죠. 집을 매매로 취득했다. 주택인 경우는. 요 주택의 가액이 얼마 이하면은 6억 이하면은 몇 프로?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는 몇 프로? 2%.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다. 그죠? 예. 됐죠? 다음 9번.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정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몇 번이죠? 1번? 1번이 왜 잘못됐지? 자,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공장 신정서이니까 중과 기준 세율이 2%잖아. 그죠? 2%의 두 배. 그게 4% 맞잖아. 응? 맞죠? 요거는 8%라는 거는 2%의 몇 배? 네 배.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그죠? 1번은 맞죠? 2번, 수도권 권역이라 하는 데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유치직은 제외한다. 맞죠? 3번, 공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500km 이상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 공장은 제외, 도시형 업종은 제외된다. 그 업종에 관계없다 말이 틀렸잖아. 도시형 업종은 제외되잖아. 그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취득세 공장 토지 건물 중과세 대상이고, 차량 기계도 5년 내에 중과세 맞죠, 그죠? 그리고 공장 이전의 경우에는 제외하지만은 타인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신설로도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된다, 그죠? 맞고. 다음 10번 문제, 취득세 부가징수의 내용이다. 잘못된 거 몇 번? 어? 3번 봅시다.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 자, 이거 보세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가산세 부과되죠. 납부 안 했다 가산세 부과되죠. 요 신고하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 부과되죠.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요거는 가산세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가산세 없잖아. 요거는. 알겠죠? 그러면은, 자, 1번 말은 맞다, 틀렸다?
3번은 3번은 맞다 틀렸다. 맞지? 그럼 틀린 거 찾아봐야지. 틀린 거 몇 번? 취득세 10번,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틀린 거는 그렇지. 이거잖아요. 이거 5번 이거 틀린 거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만료일 이날이잖아. 이날로부터 60일 아니고 얼마? 1개월이지. 1개월. 1개월 이내에 고지받기 전에 기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요 경우에 50% 경감한다. 요게 60일 아니고 1개월이잖아. 알겠죠? 요거, 요거. 그 틀렸다. 다음, 이번에 등록세. 우리 등록세는 바로 이 과세 요건이다. 그죠?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자, 바로 문제 바로 맞춰보세요. 등록세 문제 1번. 여기서는 뭐 한 문제, 그죠? 예, 나오는 경우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1번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 3번. 그죠? 교환은 유상이잖아.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유상, 유상. 알겠죠? 상속 증여는 무상이지,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유상입니다. 유상. 알았죠? 3번이 틀렸다. 아래고 등록세는 해설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답찾기 좀 이래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옳은 거 몇 번? 예, 자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죠. 틀렸다, 그죠?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아니죠. 등기 등록 전까지.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등기 등록 전까지입니다. 3번.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추진 대상이 되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틀렸죠? 60일입니다. 60일. 예, 틀렸다. 아, 3번도 틀렸네. 60일입니다. 바뀌었잖아. 그죠? 개정되었습니다. 60일, 60일. 3번 틀렸다. 4번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수수료 성격이다. 등기등록 사실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다. 맞는 말이죠. 예, 4번은 맞다. 그죠? 다시 등록. 오, 틀렸네. 4번 틀리죠. 그죠? 형식과세잖아. 그렇죠? 실질과세가 아니고 형식과세다. 그죠? 우리 등록세만 형식과세,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과세? 사실과세. 그럼 4번도 틀렸죠? 5번 상호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한다. 아니고 우리 등록세는 어디죠? 도구세. 도 또는 어디에 납부한다? 구. 정답 없음. 요게 그 3번이 개정됐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됐네요. 그죠? 알겠죠? 60일입니다. 정답 없음. 3번 넘어갈게요. 등록세 과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다. 그죠? 요 몇 번? 정답 5번. 가등기는 뭐죠? 부동산 가액. 1번 가압류는 뭐죠? 채권 금액. 저당권은, 저당권 뭐죠? 채권 금액. 지역권은 외역지. 지상권. 부동산 가해. 그죠? 여기 과표다. 예. 우리가 등록세에서는 핵심이 이런 거죠. 과표 부분하고. 뒤로 가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그죠? 4번. 등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세요. 몇 번? 1번 정답 맞죠. 그죠?
갑이 을한테, 요거는 집주인이다, 그죠? 집주인이고, 요거는 세입자. 네.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세금 누가 내야 되죠?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은 집주인이고, 을은 전세권자다, 그죠?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을이 내야지. 이 사람한테 등기되잖아. 전세권자. 그죠? 이 사람 누구다? 전세권자. 이 사람이 납세의 무자. 알겠죠? 근데 요걸 이제 말소하잖아. 그죠? 말소. 말소하면은 요걸 이제 말소한다. 전세권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제 말소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하면은 다시 누구 앞으로 넘어가죠? 갑 앞으로 넘어가잖아.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납세의 무자다.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럼 1번 답은 전세권 말소 등기는 납세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맞죠? 그죠? 이거 돈 얼마죠? 전세권 설정자 돈 얼마 돼가죠? 아이, 0.2%. 0.2%.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 실무에 가면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요거 기억해야 되고, 요거. 요거 기억해야 되고, 요거 있잖아, 그죠? 실무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하고 이건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은, 그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이 세금이잖아. 세금은 이거 알아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 말고 있으면 안 돼. 나머지야, 그죠? 예, 하면 되고. 전세권을 설정해도 매매가 아니고, 그죠? 0.2%. 1억짜리면은 220만원. 20만원. 20만원 알겠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전부 0.2%. 알았죠? 0.2%. 말소할 때나 6천원. 6천원 알겠죠? 이거 6천원. 요거 딱 요거 말고 있으면 돼. 응? 알겠죠? 세금 계산 중요하잖아, 그죠? 얼마인지 우리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록세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양도세 할게요.